안녕하십니까. 철권학기 이정태입니다. 오늘은 머리도 좀 식힐 겸 힐링도 할 겸 통영에서 예객선 타고 한산도 방향으로 낚시 나왔습니다. 갯바위 배를 타지 않고 예객선 타고 낚시를 나왔습니다. 한산도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낮은 여밭에다가 또 모리도 많이 피해 있는 이런 포인트를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 느낌상 이런 포인트가 오히려 지금 낮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낚시 때는 8.3피트 튜블라 때입니다. 니일은 2000번 니일에 합산은 0.35, 쇼크리드는 0.85, 그리고 네바트로버 캐스팅볼 플로팅을 달았습니다. 플로팅. 지게드는 0.5g에, 몇 번 뜬지 보니까 우엄이잘 입질이 반응이 없었어요. 베이비 사디 빨간색 웜 채택을 했어요. 일단은 장타를 치야 될것 같습니다. 수심이 앞에는 수심도 놓지도 않습니다. 자, 멀리 해봐봤자 몰이 있어가지고 캐스팅과 동시에 막 모르게 앙카가 나오고 이런 지금 인데, 물도 계속 남물로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비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캐스팅 볼을 달았습니다. 착수와 동시에 바로 릴링. 그렇지 않으면은 모래에 걸린다든지 얘에 안타가 난다든지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히트 한 마리 그렇다. 이야, 이렇게 그런다. 이렇게 그런 크도 안 하는데. 자, 돌레기 한 마리 잡았어. 한 10만 7, 8 되거든. 10, 7, 8. 올레기. 지금 제가 드래그 조금 쪼아놨습니다. 수심이 낮고 여밭에 이리 낚시할 때는 드래그 풀어놓으면은 고기가 연하 몰밭에 수초에 감아가지고 안 올라올 경우가, 히트를 못 시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 조금 쪼아놨습니다. 오늘 봐라, 이제 이 한산도 섬을 일주로 하는 거야. 진짜. 섬을 일주로 하는 거야. 아이고. 딱 15 정도. 한 16 정도 되겠네. 방생. 다 들어, 다 들어왔어요. 대가리 밑에.
대가리를 데리고 올게. 아, 네. 이거. 자, 이 시반 인생도 되겠습니다. 아. 이야, 딱 이거 힘든 거 봐. 이야. 자, 원래 요 앞에 바로 요 발 밑에 있네. 발 밑에 20 넘는 놈들이 씨알도 좋고 폼플레이가 됐으니까 체구도 좋습니다. 체구도 히트. 야, 또 이 차. 또 포인트 발견했다. 근데 야, 아쉽게도 이거 물때가 덜 물이 돼가지고 지금 히트. 자, 큰 거 몇 마리 잡으면 닦고 장기 올라오네. 밤새 오늘은 산행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섬 여객선 타고 섬낚시 나는데 그만 힐링할 겸 머리도 좀 복잡한 일도 좀 있고 머리도 좀 식힐 겸 아들하고 또 예비 며느리하고 이래갖고 전행에서 이 섬낚시 나와봤는데 확실히 이 섬 쪽의 포인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낚시 시간이 장시간이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인데 한 가지 안 좋은 단점은 한 군자리 한 두세 마리 물고는 또 안 물을 자꾸 움직여줘야 돼. 이동거리가 많이, 이동거리가. 지금 저 앞에서 방파제에서 하다가 이 갯바위까지 밀려왔는데, 그닥 기상 조건도 너울도 많이 치고 기상 조건도 좋지 않은 조건에서 그래도 기본 한 20은 되네, 20.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